숨었어. 멋있어 그 보여서 아닌 거예요. 라인에 간당간당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좀 짠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장면 예. 제가 너무 저렇게 부어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근제도 계속 먹고 있어요. 결실은 정말 잘 먹네요. 근데 이렇게 사실 부산에서 요트만 타고 이렇게 와인만 먹고 피자 먹고 한 게 아니라 해운대에서 버스킹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근데 또 그 버스킹 하러 가기 전에 멤버들 힘내라고 우리 리더 정훈 씨가 네. 직접 요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길 방송을 통해서 꼭 공개됐으면 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은 꼭 내보내주세요라고 네. 당부를 했다는데 멋있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게 그냥 뭐 아이폰 이런 걸로 찍은 게 아니고 UHD잖아요. 아 메이크업 같은 걸 했어야 되나. 아, 뭘 해도 불쌍해 보이고. 아니 아, 그쵸, 너무 네. 화질이 좋아. 네, 너무 화질이 좋으니까 네. 원래는 약간 좀 색상도 이렇게 입술도 조금 빨갛게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화장을 안 해도. 근데 거의 입술이 없는 사람처럼. 입술이 없어. 할로우. 너무 선명하게 나오니까 UHD.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 집밥 최 선생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볼까요? 네. 이만 내면 와 진짜 아픈 동생 내기는 것 같아 진짜 망했어. 이거 이상한 거? 아 이거 맞는데? 맛있어 그 와중에 매니저 오빠 서로 남았네. 아 저희가 또 그 얘기를 마침 해주시는 바람에 요리 한 번만 하나도 안 보고 얼굴만 봤어요. 예. 진짜. 예. 아 충격적이에요. 근데 떡볶이가 떡볶이 잘하네요. 근데 요리를. 나쁘지 않게 했어요. 어떻게 맛있었나요? 우리 드셔본 멤버들. 요리 진짜 잘했어요. 맛있죠. 네. 떡볶이가 저는 정말 어려운 요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말하면은. 결심. 떡볶이 맛이 좀 그 마늘을 때려 부었더라고요. 마늘을 그래서 좀 뭐라지 맛있다기보다는 이제 마늘 먹는 것 같았어요. 마늘을 때려 넣어서 좀 마늘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방송에서 편집됐으면 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최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뽑았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마늘 때려 먹는 장면. 그 장면일 것 같아요. 함께 네. 보실까요? 유명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이런 분이라고 했으니까 4인분 할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저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사온 거하고 사온 제가 거랑. 한 거랑. 네. 우리 정우 씨가 만든 거랑 사온 거랑 네. 맞춰보라고 테스트를 했는데 네. 결 씨가 정확하게 맞췄네요. 마늘 네. 때려 넣은 것까지. 네. 네. 어떻게 알았어요? 결 씨 절대 미각이에요? 저건 모를 수가 없어요. 누가 먹어도. 아 누가 봐도 많이 때려 넣었구나. 네. 저 애기가 먹어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진짜 맛있었는데. 근데 또 옆에서 지켜본 경준 씨는 정말 맛있었다고. 사온 것보다 맛있었어요 저는 진짜. 파는 것보다 더 네. 우리 정우 씨의 떡볶이가 더 맛있었다고. 네,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떡볶이라고 도영이가 사왔어요. 네. 저희 굶을까봐. 근데 진짜 그것보다 정훈이가 만들어준 게 더 네. 입맛에 맛있었어요. 네. 아 우리 경준 씨 입맛은 아, 그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네. 맛있었다보다는 내 입맛에 맛있다. 아 제 입맛. 네. 경준이 입맛에 맛있다.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아 비슷할 텐데. 네. 네. 또 이렇게 정성으로 만들어준 요리가 또 있다고요. 무슨 아 감바스. 감바스. 네. 네. 감바스는 쉽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 마늘 이렇게 볶아가지고. 어, 쉽다고. 마늘 좋아해요. 마늘 패티시 있어요? 네, 약간 패티시가 있는데. 마늘 볶아서 그냥 새우만 딱 넣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새우를 또 그냥 새우를 넣은 게 아니라 직접 생새우. 생새우를. 재료, 네, 재료가 중요하니까요. 하나하나 아, 그냥 아. 까서 넣은 거예요, 그럼? 네. 새우 까는 게 또 쉽지 않을 텐데. 그냥 까니까 까지더라고요. 까야 새우 까니까 다 까졌어요. 약간 프로의 냄새도 쓱 나긴 하는데 이 윤결 씨와 정훈 씨는 이렇게 부산에서의 기억 요트도 타고 요리도 해먹고 좋았던 기억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경준 씨는 그럼 어떤 촬영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 저희가 동해에서 페스티벌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그때 갈 때 진짜 큰 버스를 아, 저희가 타고 갔거든요.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영화 락스타들이 전세계 투어, 아니 전세계, 전국 투어할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제 너무 나가지고. 투어 버스. 네, 투어 버스. 그때 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가 봐도. 아, 제가, 아, 제가 봐도. 저희가 봐도가 아니고 제가 봐도. 네. 어, 제가, 어, 경준 씨가 봐도 그 표현이 네. 정확합니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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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표현 정확히 할게요. 네, 내가 봐도. 네. 네. 그러면 과연 경준 씨가 기억하는 그 모습은 어떨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그러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맞아요 이거? 아, 근데 화질 진짜 좋다. 아 진짜 내가 싸우러 가는 거 같아. 원래 카메라 아니에요? 아니 2018년 맞죠? 예. 저희 아버지 때 영상 보는 거 아니죠? 예. 아 이렇게 또 끝났네요. 예. 제가 기억하는 거랑은 감독님이 보시는 게 많이 다르신데. 그런가 봐요. 예. 왜 이렇게 다르지? 저도 많이 달라서 깜짝. 대본에는 와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멋있네요라고 써 있는데 이게 멘트가 잘 어, 어디 뭐 재패하러 가는 거 같은데. 네, 네. 대본대로 그냥 안 해야겠어요. 예. 대본 그냥 버려야겠어요. 대본. 네.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멋있다고 했는데 또 다큐멘터리가 점점 더 기다려지네요. 과연 어떤 영상이 우리 팬들에게 선보일지 네, 네. 점점 기다려지는데 이렇게 시작된 버스 여행에서 아주 엄청난 비밀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비밀일지 다들 예상이 되시나요? 버스 안에서 밝혀졌던 비밀? 아유 잘 모르겠어요. 네, 몰래. 어, 그게 어떤 비밀일지 함께 일단 보시죠. 노래방. 노래. 고속 떨어지지. 비행기. 아. 그래 성공했어야 되는데. 아. 썸씽 동민이가 뺏은 것 같아. 죄송하지 않아. 내가 날 좋아하는 거. 어 이거는 맞아요. 엄청난 비밀인 건데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준이가 경준이를 좋아한 게 아니고 경준이가 시근덕됐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같은 밴드를 했었잖아요. 경준이가 저는 중학교 네. 때부터 밴드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부터 제가 그 학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공공연하게 최정훈이 쟤 되게 좋아한다. 서로 약간 섬식이 있는 관계다. 그렇게 학교에 소문이 좀 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네. 성이었네요. 완벽한 네. 성. 네. 근데 딱 밴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 그 교실 앞 문 앞에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날 보러 왔겠지. 아이스크림 딱 들고. 근데 갑자기 경준이 부르던 경준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지는 아니. 아니 근데 그러고 너가 받으러 나가가지고 아니, 중요한 건 내가 줬다 그러면서 나한테 줬잖아. 중요한 건 그래서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가 중요한 거지. 아니, 사귀었어 둘이. 네. 그럼 진짜 낫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요. 아 왜 나는 내가 두 눈씩 그렇게 소문을 보는데 막 손 잡고 다니고. 아 왜 나는 왜 나만 그 소문을 몰랐냐고. 공공연하게 다들 수업 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경준 씨만 몰랐다고요? 아, 근데 경준이만 정말 모르긴 몰랐었어요. 아, 네. 에? 막 층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뺏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연하게 썸을 타던 친구와 사귀게 됐는데 어떻게 오래 가던가요? 아, 네. 오래 못 갔습니다. 네, 저는 정훈이랑 밴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밴드를 해야죠. 진짜 이렇게 그 사실 그 결실을 제외한 네 분이 그 동네 친구잖아요. 네. 분당 동네 친구기 때문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근데 진짜 궁금해요. 경준 씨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럼? 진짜 인기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경준이는 그때부터 약간 모델 핏이 났어요. 지금은 키가 좀 안 크더라고요. 아 진짜 교복 모델도 되겠다. 오 그랬었는데 아쉽네요. 네. 멋있었어요. 네.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거? 정훈이랑 같은. 네 맞아요. 네. 그 괜찮았어요 이 친구. 저는 정훈이가 소개시켜 줬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 근데 도영이 말할 때 왜 이렇게 웃기지? 음색이 왜 웃기지 잠깐. 아, 누가 닮았는데 잠깐. 네. 네, 네, 친구 봤나? 잘생겼네? 네. 잘생긴 친구네 했었어요, 제가. 우리 그 영현 씨도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경준 씨가 인기가 많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경준이랑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네. 네. 맞아. 어땠어? 처음 봤어. 정훈, 도영이? 너? 아니, 제발! 집중해, 제발! 경준 씨 처음 봤지! 경준이? 예, 네, 경준 씨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첫인상이? 경준이 그때 20살 때 봤었는데 네. 도영 사실 첫인상이 잘 기억은 잘 안 나요. 왜냐면은 잘생겼었어요. 오! 기억 안 난다네요. 그날에 술 먹었고 기억이 아까 보고 술이 아직도 안 깼던 아니죠? 한라산의 전기가 예. 네, 근데 뭐 인상 좋았어요 경준이 되게 인상 좋고 잘생기고 되게 살갑게 처음부터 잘해줘갖고 정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지금도 좋았어요. 사실 그 잔나비의 입덕 요정이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경준 씨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도 인기 어떻게 인정하시죠? 네. 그렇죠. 경준이가 저는 너무 부러워요. 쟤는 어떻게 웃기만 해도 저렇게 좋아할까 다들. 네. 사실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 밴드 할 때는 베이스가 인기 있기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쵸. 네. 그때 중고등학교 때는 도영이가 인기 제일 많았어요. 인기는 제가 제일 많이 제일 많았어요. 저희가 진짜 많았어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인사하는 고등학교 때 같이 이제 공연을 했어요. 중학생들 잠깐만 근데 도영이 지금 더 담겨놓고 있는 거야. 아 정훈이가 가끔씩 안전 챙겨줘요. 정훈이가 챙겨줬어요. 가끔씩 이렇게 여배우들이 많이 하는 거 예 아, 덮으세요 예예예 예, 예. 너무 자극적이니까 예 인기가 어떻게 많았는지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참조 공연을 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제가 보컬이잖아요. 다 이제 공연 끝나고 무대 뒤에서 이렇게 다 다섯 명에서 걸어가는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제일 많겠지 하고 맨 앞에 다 이렇게 걸어왔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오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영화의 한 장면 있잖아요. 딱. 저를 다 막 치고 지나가서 도영이한테 가. 안녕! 이러면서 뒤에서 제가. 근데 뭐 다들 정훈 씨도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인기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전교 회장 출신이. 아, 정원이 정원이 인기 많았고. 정원이 그날 인기 진짜 많았었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제일 멋있어진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다섯 명 말고 제 모든 친구 통틀어서 정원인 거 같아요. 아, 제일 멋있어졌다. 진짜 저는 얘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멋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락 보컬의 그런 이미지가 딱 되는데 이렇게 멋있게 클 줄 몰랐어요. 정훈이가 그때는 막 그때는 어땠는지요? 전교 회장이 그래서 막 반삭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모범 네 모범생의 왜냐면 회장이니까 이제 머리가 굉장히 단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메고 다니는 그 보라색 가방이 있었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약간 딱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안경 이렇게 막 쓰고 다니다가 나중에 성인 되는데 안경 딱 벗고 벗었는데 왜 착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훈이는. 그렇게 도영이가 근데 저한테 좀 많이 맞았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안경 쓰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 뭐 얘가 나를 좀 거동에 쭈꾸리를 만드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안경 쓴 친구 같은. 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교 회장. 저 투셔설 투셔설 갑자기 화가 났어요. 예. 갑자기. 아주머니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싸우지 마세요. 네. 너무 노여워 마세요. 다 네. 그냥 학창 시절을 다 멋있었던 걸로 그리고 지금 더 다들 멋있어진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적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밴드 결성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인정받는 뮤지션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차근차근 쌓아온 서로의 신뢰와 우정으로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친해서인 거거든요. 네, 신뢰와 우정으로 이만큼 멋진 밴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팬들이 잔나비를 가리키면서 잔식스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물론 알고 있지만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잔식스가 뭔지 좀 네, 저희 정훈이 형 친형이 저희 매니저예요. 저희 형을 포함해서 저희 여섯 명을 잔식스라고 팬분들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형님을 다들 또 좋아하시고 네. 네. 어제 그 눈물 흘리신 그 형님 별로 누워가지고 나 영화 배운 줄 알았어. 예. 분위기가 갑자기 왜 울지 갑자기 이 사람이? 매니저라 그랬는데 왜 울지? 눈물을 흘리신 그 형님 다들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그 형님 그 형님 덕분에 이곳에서의 기억을 멤버분들이 가장 좋았던 추억으로 뽑아주셨거든요. 전주에서의 잔나비는 과연 뭘 했었는지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또 우리 멤버들이 또 모셔주셨는데 정훈 씨 형님도 우리 팬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 그냥 처음에는 그냥 제일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진짜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진짜. 아니 이 얘기 들어서 또 어디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주변 좀 둘러보세요. 어디서 또 눈물 또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얼마나 잘생겼으면은 얼마 전에
뭐지 한 직원분이 저보고 혹시 매니저님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형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결이한테 가가지고 결심한 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죠 네. 지금 네, 다르긴 한데 항상 스틱 들고 다니라고 어디 갈 때도 이제 단백질 어? 파우더 말고 네, 스틱을 들고 다니라고요. 잘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그 형님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도 사실 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아요. 좋은 점과 이건 좀 안 좋다 하는 점 혹시 뽑아주실 수 있나요? 좋은 점은 형이라서 좋고요. 네. 나쁜 점도 형이라서 별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지 싶은 게 있어요. 아, 가족하고 함께 일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형은 저를 동생으로 가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멤버들하고 조금 이제 고삐를 조금씩 풀면서 놀기 시작하면 뭐 그 사회적인 물이 일으키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좀 더 아니에요. 아, 네. 그냥 동네 친구들 노는 수준을 놀기 시작하면 옆에서 형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친형이니까 동생이 그러고 놀면 좀 한심할 거 아니에요. 눈치가 보이지 않아요. 네,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친형이니까 저를 동생으로 보려고. 아무래도 가족하고 함께 한다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다른 멤버분들은 어때요? 전 단점은 없고 저는 장점만 있어요. 마냥 좋습니다. 형 사랑해요. 아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모르겠다. 네. 마음이신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외한 모든 멤버가 나쁜 거 하나 없고 다 너무 좋다고 합니다. 예. 네. 그게 아름답죠. 저도 사실 좋아요. 예, 정리하는 걸로 하죠. 정말 우리 잔나비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 이 집이 정규 이 집이 더욱더 기대되시죠? 그래서 잔나비 분들에게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규 이 집 앨범의 나머지 17.4%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분들이 한 번씩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키워드를 하나씩 보면서 누구의 답변인지 왜 그렇게 써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잔나비의 답변 공개해주세요. 뭐 PPT 공 그거 하는 거 아 이건 너무 같아. 조금 딱딱하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네. 시간, 멘탈, 건강, 집착, 나 이렇게 다들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누구의 대답일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시간이 누구의 키워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최정원. 시간? 결? 경준? 경준? 도형씨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솔직히 여기까지 내가 귀 기울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도영씨가 이렇게 답해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요. 급하지만 천천히 꼼꼼하게 라고 대답해주셨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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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할 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도영씨. 네. 그래서 참 시간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냥 일주일을 정말 빨리 가고 싶다면은 잔나비랑 작업하면 정말 빨리 가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급급해져요 저희들 지금 이제 1년이 다 가니까. 근데 하지만 꼼꼼하고 더 스티디 뭐 슬로우 버 스티디라는 말 있잖아요. 뭐라고? 슬로우 버 슬로우 버 스티디 스티디? 스티디? 스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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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때요 말로 해주세요. 스테디. 여기 카메라 지금 다 찍고 있는 거죠. 편집하고 앨범은 슬로우 버 스테디라는 말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죠. 예. 네. 슬로우 버 스테디라는 말. 네, 사실 뭐 들어본 게 아니라 그냥 단어가 있길래 그냥 읽은 거거든요. 예, 예, 해석할 줄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거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네. 그걸 어디서 바꾸냐고 문구를. 카톡에서도 친구 찾았죠. 카톡 친구 프로필에서 슬로우 버 스테디를 바꾸냐고. 제가 좀 뭐지 스테디 그래서 네이버 명언은 역시 네이버에도 쳐봤죠. 네, 뭔지 쳐봤는데 그 발음은 안 들어봤군요. 네. 발음은 분명히 스티디겠지. 아 스티디겠지. 네. STEA니까. 스틸도 아 스틸 그 있잖아 그 강철 스틸. 아 이거 그거는 E구나 E. 아 정말. 말하지 마. 그냥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금 진짜 걸작을 써. 요거는 꼭 방송에 내주세요. 예예예. 예, 예. 항상 그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막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해명하려고. 네. 그때 하면 안 돼. 이거 정호인의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인데. 아버님께서. 네. 도영아. 항상 그럴 때는 침착하고 생각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헛말을 막 하거든요. 막 당황하면은.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좋아. 아니, 잘했어요. 좋았어요. 네. 시간을 좀 갖고 꼼꼼하게 천천히. 예. 네, 맞아요. 슬로우 스테디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따뜻한 작업 시간 속에서도 작업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다고요. 네네. 저희 작업하다가 한번 폭우가 정말 온 적이 있었어요. 심하게.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제주에서요? 네. 밥을 딱 먹고 바퀴 비가 이렇게 엄청 내리는데, 순간 정훈이가 비 맞을까라고 했었어요. 비 맞을까 하는데 정말. 아 뭐야? 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이겨요. 제가 어? 야, 내가 멋있게 포장했을 때 가만히 있어. 이거 별로 안 멋있어. 아니야? 비 맞을까 그랬다고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때 태풍이었나 장마였나. 네. 제주도 장마였어요. 네, 네. 비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저희는 다 그래서 와, 장난 아니다. 그래서 나가서 한번 우리 맞아보자. 그래서 편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 정말요? 어차피 번개도 쳤어요. 해수욕장이었거든요 바로 앞에. 해수욕장에서 멤버들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진짜 단쪽 나갔어요 그냥. 그리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야 또 어깨 동무 어깨 동무하고 근데 갑자기 눈물 갑자기 어깨 동무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데 이게 눈물인지 비물인지. 그 모습을 본 잔식스 오빠도 또 울고 있고. 갑자기 제가 반스만 입고 또 울고 있고. 네. 형도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 눈물이 정말 많은 밴드. 네. 그 모습도 혹시 저희가 뭐 다큐멘터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아 아니요. 아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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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그 저희 그 종삼이라고 저희 이렇게 같이 찍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네. 친구도 잠시 카메라 내려놓고 같이 나가서 아, 다 같이 그냥 하나가 돼서 비를 네. 맞았군요. 네. 맞아. 그런 추억들이 가끔은 네.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좋죠. 다른 분들도 좋았어요. 그때 비 맞았을 때. 네. 영현 씨. 영현이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때 또 독일전 이겼거든요. 아 그때였어요? 네, 네. 아. 그래갖고 이기자마자 그냥 반스만 입고 그때 영현씨는 비 맞으면서 막 춤췄을 것 같은데. 아,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소리 질렀어요. 네. 다른 분들도 너무 좋았고. 네. 네. 우리 매니저 네. 형아도 같이 나갔나요? 아니면 형아는 안 나갔어요? 형은 그때 분당에 있었어요. 저희 작업하러 가요. 네. 제주도에 가 있고. 아 매니저가 작업하는데 안 따라가요? 잔나비 일을 또 저희 한 명밖에 네. 없으니까 또 저희랑 같이 가면 또 이제 일을 못하니까 업무를 함께 했어도 우리 잔식스도 함께 했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네. 아마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그쵸?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못 하겠죠. 형이 정색하면 야 감히 걸려. 그랬겠네요. 네. 우리 형아가 매니저인 형아가 없었기 때문에 또 네. 싸울 수 있었던 추억이었고요. 다음으로 또 살펴볼 키워드는 멘탈입니다. 네, 멘탈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한 멤버는 여러분 누굴까요? 경준? 경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경준 씨의 키워드였어요. 네. 여러분들 마치셨습니다. 경준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경준 씨 목소리로 나 직접 듣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좀 난 그만 듣고 싶어. 이거 좀 읽어주세요. 네. 자 어떤 걸 볼까요? 당신이 말했다는데 아, 이렇게 네. 남은 17.4%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건 잔나비의 멘탈 아닐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결국 우린 해낸다. 우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경준이가 왜 저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인데? 도영이가 하는 걸 주워가지고 이거 맨날 내가 하는 말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최면에 가까운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새 멘탈 관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준 씨 멘탈 관리의 주축은 누굽니까? 네. 저요? 네.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도영이가 항상 저희
저희랑 같이 있을 때 하는 말이긴 해요. 아, 잔나비의 멘탈 관리를 해주는 게 도영 씨군요. 아, 저 관리 정도는 아니에요. 네. 어, 도영이가 근데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항상 하긴 해요. 어, 그런 네.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가끔 가다가는 아, 이거는 너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너무 힘든데 집 옆에서 자꾸 하면 돼. 할 수 있어. 하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계속 하면 된다고 뭐 이러니까. 우리 도영 씨 말고는 또 이런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멤버는? 도영이 말고 없는 것 같아요. 도영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끌고 가요. 그러면 그 반대로 멘탈이 잘 나가는 멤버는 누가 있나요? 아, 이거 여기서 말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멘탈이 또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말하지 마. 말하지 말게요. 말하면 안 돼.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알고 싶다, 다시. 그래요? 뭐라고? 괜찮아. 아, 괜찮다고? 네. 아, 근데 사실. 스틸만큼 멘탈 나가겠어요, 지금. 스틸이만큼. 아, 하고 있어, 그냥 진짜. 우리 결 씨가 자주 나가요, 멘탈이? 원래 잔나비 들어오고 한 2년 동안은 그래도 멘탈이 좀 제가 제일 강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저 오래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약해지더라고 확실히.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 또 옛날처럼 강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 저게 핑계예요. 핑계야. 이 잔나비 하기 전에도 서울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래요? 저희보다 네. 서울 잘 알아요. 아 그래요? 반점에 내려와서 안 내려가요. 저희가 몰랐던 그냥 함양에서 그냥 잔나비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었군요. 아, 어릴 때부터 이제 드럼 배우러 계속 올라오고. 아 그래요?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홍대 살았었어요. 아 정말요? 연남동인가? 연남동. 근데 연남동 살았어요? 네. 근데 막 저기 화살로 물고기 잡아먹고 막 뱀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아,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했고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왜 바스만 입고 비 맞으러도 나갔는데요? 네. 아, 이렇게 또. 우리 멘탈의 주축이 되는 멤버, 또 멘탈이 가끔씩 나가는 멤버까지 알아봤는데 저희 2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또 경준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고요. 네, 네. 아, 저희가 그 기타 녹음이랑 베이스 녹음은 제주도에 있는 스튜디오에 내려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그 막 바다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스튜디오 바로 앞에. 그래서 그 뷰랑 저희 아침, 점심, 저녁, 디저트, 간식, 야식을 다 챙겨주던 결이랑 정훈이 우와. 네, 녹음을 하면서 계속 저희 이제 막 챙겨주고 뭐 이런 그때 그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영현 씨는 뭐 했어요? 영현이 뭐 했더라. 제주도에서 네. 얻어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얻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면 그때 제주도에서 먹었던 그 해주셨던 음식들 또 사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함께 볼까요? 와! 무슨 저기 생각나요? 악마의 마그마요. 잠깐만, 맨 왼쪽은? 저거요? 저거요, 저거. 그, 그냥. 이거요? 예, 달걀 부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뭐. 별거 정말, 안 했어요. 네. 저것도 비법이 있나요, 정훈 씨? 저거 결이 간 거예요. 이건 결이 간 거. 아, 결 씨? 네. 아, 저거는. 저렇게 또 보내면 너무하네. 저기는 그거 토스트 해주려고 식빵에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아, 맞아. 인원이 10명이나 되니까 한 사람 이쁘게 하기가 힘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아니, 멋있었어요. 네. 그랬고. 네. 또 그만큼 그 요리가 빠른 것도 중요하죠. 가운데 요리는 뭐예요? 가운데. 저거는 까르보나라고 하죠. 아, 네. 요리를 항상 대량으로 네. 했구나. 저희가 10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10명 거 다. 그렇게 요리하기 힘든데요, 사실. 네네. 조금씩 하는 거보다 한 솥씩 하는 게 힘든데 그 까르보나라도 엄청 많이 했네요. 그 옆에는 저 아, 저 토스트인데. 토스트, 그 식빵, 토스트, 식빵에다가 토스트, 계란 토스트. 묻혀서 토스트. 아,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네, 토스트. 네, 네, 아. 지금 달걀 쪽은 결시가 담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떡볶이를 정훈 씨가 한 것 같고 옆에 스팸을 우리 결 씨가 꾼 것 같고 맞죠? 예, 스팸. 그러니까 결이는 요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조리. 네, 조리. 네. 그리고 가장 의문이
많이 가는 저 맨 오른쪽 음식이 저게. 아니 저 왜 사진을 여경이가 찍었거든요. 근데 네. 아 경현 씨도 뭐 네. 했군요. 네. 네. 사진을 찍었군요. 근데 저게 제일 잘 찍은 건데? 저게 뭐예요? 저거요? 닭도리탕이요. 닭볶음탕. 네. 근데 저게 정말 맛있었어요. 저게 진짜 맛있었거든요. 저게 저게요? 정훈이랑 저게 합작인데 저 5시간 동안 만든 건가? 5시간을요? 고기를 재워놓고 사실 제가 한 번도 닭을 직접 잡았어요? 5시간 닭볶음탕을 10인분을 해야 되니까 아 그쵸 어렵더라고요. 근데 2인분이 많아요. 안 익은 것보다는 박상 익어가지고 다 녹아내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맛있어요. 네. 그냥 근데 보니까 진짜 다 녹아가지고 닭고기도 다 녹아가지고 밥 비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맛있었다고 하니까 일단 다들 진짜 맛있었죠. 네. 객관적으로 음식점보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아요. 저희는 진짜. 제주도 가서 저희는 사 먹은 게 한 끼인가밖에 없거든요. 다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맨날 만족하면서 막 맨날 먹을 다음 날 먹을 때마다 오늘 역대급이야. 오늘 역대급. 그 애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해줘야지 저랑 결이가 좋아가지고 막 또 할 거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맛없어도 그냥 오 맛있어. 아 맛있다고. 둘이도 귀가 이렇게 팔랑귀라가지고 와 진짜 맛있대 하면서 다음에 뭐 할까. 뭐. 칭찬받으니까 또 네. 즐거워서 또 신나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아주 네.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키워드는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누굴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영현을 외쳐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영현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멋있게 얘기해줬어요. 영현 씨가 가장 필요한 건 지구력과 건강. 나머지 부분들은 지구력과 건강만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 카톡 얘기입니까? 누구 카톡에서 본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만든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한 말인데요.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긴지? 지구력과 건강만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비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지구력과 건강 그냥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네. 네. 근데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저는 요즘에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정원이하고 도영이가 건강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얘네들이 맨날 열나고 몸살나고 어?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정훈이는 사실 지금 네, 몸살 몸살 상태예요. 어머! 네. 아 근데 오늘 노래 잘 나오더라고.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여러분 네. 전혀 못 느끼셨죠? 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잘했어. 아 몸살 났구나. 네. 그리고 도영 씨는 또 네 도영이도 링겔 계속 맞으면서 아이고 근데 저는 이제 다 낫긴 났어요. 네 결이도 왔어요. 결이도 감기 결 씨도요? 네 계속 운동하다가 네 주짓수 같은 거 하다가 아 주짓수 안 하나요? 근데 저는 안 아파요. 아파도 아픈 거 같지가 않아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 때문에 다 얼마 아픈 거 같지도 않다 일주일 동안 기침하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아니 근데 진짜 아프시면 안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앨범 뭐 빨리 나오는 것도 사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긴 하지만 네, 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아프지 마세요. 네. 네. 영현 씨는 제일 건강한 거네요. 그렇고 보니까 저는 전경치레가 없습니다. 보기와 다르게 네. 아니 몸선도 너무 곱고 네 전경치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 함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뭐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또 키워드가 또 남은 게 집착이라는 키워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집착은 과연 누구의 키워드일까요? 결. 네. 우리 팬분들이 저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잔나비 네. 멤버들에 대해서. 결 씨는 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17.4%를 채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력, 고통, 집착이다. 고통? 고통. 너 팬, 너 게임. 저거는 운동할 때 필요한 거 아니야?
정신력 고통 집착. 네. 그 주짓수 얘긴데? 네. 아, 사실 지금 결의가 할 건 다 끝났어요. 아. 녹음 다 끝냈기 때문에 결의는. 악기 녹음은 다 끝났군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네. 아 근데 제가 멤버들을 지켜봤는데 1집 녹음 때 지켜봤어요. 아니 작업할 때. 근데 상당히 집착을 하고 이렇게 고통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 제가 그전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밴드에. 그러니까 1집 전에는 안 들어왔는데 그 곡들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근데 몽키호텔은 그만큼 집착하고 고통 속에서 내서 다들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고통이랑 집착. 귀여운데. 근데 그 단어들이 키워드들이 보면 정신력, 고통, 집착, 뭐 멘탈, 건강, 시간 무슨 네. 자기개발서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보면은 막 작업 과정이 막 험난하고 막 힘들고 고되고 이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해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된 작업실 현장 사진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사진들 또 함께 보시죠. 와, 야 아름답다. 와, 진짜 아름다운데. 야, 저 특히 와 우리 저 가운데 맨 아래 사진 영현이 자고 있는 저 정수리가 너무 예뻐. 야, 진짜 아름답죠 여러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름답네요. 네. 사진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뭐예요?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나요? 작업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기억.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영현이 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저 가운데서 제가 항상 잤거든요. 네. 제가 저 장면을 기억해요. 일어나가지고 딱 입을 개고 약간 엄마나 아빠가 된 기분으로 딱 너희 더 자라 내가 밥 해놓을게. 아니 너가 찍은 거야? 내가 찍은 거 아니야. 아, 근데 저 장면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저렇게 다들 멤버들이 네. 곤히 자고 있는 네. 그리고 정훈 씨는 밥하러 가는 그 네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너무 좋았군요. 다른 네. 분들은요? 어떤 기억이 가장 아름답게 남아있어요? 이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던 기억이 많은데 사진이 뭐밖에 없네. 네. 왜 이거를 선택하셨는지 이제 약간 궁금해요. 어떤 기억들이 네, 있어요? 네. 사실 저희 그게 지금 딱 얘기하니까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저희 독일전 할 때. 아 독일전. 진짜 한 마음으로 갑자기 작업하다 야 축구 시작했어. 다 내려와가지고 다 이렇게 막 어깨동무하고네. 열병에서. 그러고 진짜 골랐을 때 진짜 막 제주도 떠나가게 소리 질렀거든요 저희가. 그랬어.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기억에 남고 좋았던 추억이기도 하죠. 네. 네. 다 같이 또 어깨동무를 하고 이 집 수록곡 중에 뭐 어깨동무 있을 것 같은데? 네. 스포 아니에요? 어깨동무 네. 자꾸 얘기하는데 뭐 어깨동무 있을 것 같은데 곡 중에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경준 씨는 어떤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 같이 했던 추억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런 것처럼 그냥 맨 처음에 저 사진 보면은 맨 처음에 저희가 도착해가지고 그냥 그 앞에 한번 둘러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걸어 다닌 거거든요 스튜디오 근처에. 그건 진짜 멋있다 저 뷰가. 네, 그렇죠. 저런 뷰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힘들어하죠 당연히. 작업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너무 오히려 더. 네. 근데도 버티면서 하고 결국에는 영현이 저 사진에 밝잖아요 되게. 저 때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작업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아침이 돼서 끝나요. 애들이 작업을 하면은 언제 시작했든 아침이 돼서 해가 다 뜬 상태로 이제 잠에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도 그러니까 정오 정도 그런 거라서 저런 모습들이 그냥 다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네. 맞아요. 네. 네. 저런 아름다운 예. 뷰 속에서 작업을 한다는 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너무 놀고 싶으니까 밖에 나가서 네 고통스러운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콜라보가 돼서 네. 정말 정규 2집 아름다운 앨범이 나올 것만 네.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키워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나입니다. 네.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 정훈 씨의 답변이 되겠네요. 네. 네.
사실 정훈 씨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이 집 정규 앨범에 남은 17.4%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사요. 가사를 아직 못 쓰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압박감이 또 가슴 답답하고. 진짜요? 가사를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쓰고 최대한 재밌게 써보려고요. 올해 안에 무조건. 그러면 이제 가사 작업만 남은 건가요? 다른 곡 작업들은? 네, 다른 거는 다 끝내놨는데 지금 가사 작업하고 보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가사 쓸 때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쓰시나요? 이번 앨범은 약간의 스포를 드리자면은 어깨동무! 어깨동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어깨동무 같은 것도. 근데 곡들의 그 1집하고도 약간 그런 컨셉에선 동일한 것 같아요. 곡들마다 화자가 다 다른 점.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약간 옴니버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몽키 호텔 때 그 구성이 너무 좋았거든요. 20도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거군요. 훨씬 더 영화적일 것 같아요. 더 이 집은 약간 만화 애니메이션 그 사파와 어울리는 그런 가사를 썼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낭만적이고 더 영화같이 그런 약간 감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주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대가 더 되는데 저는 가사도 가사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그 몽키호텔 때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노래 들으려고 그러면은 앨범 소개 있잖아요. 네네네. 앨범 소개 딱 누르면은 보통 다른 가수들은 뭐 1번 트랙 작곡, 작사, 편곡 뭐 이렇게 소개만 나오는데 뭐 몽키호텔 우리 잔나비 1집 앨범 소개는 그 팬분들한테 보내는 편지처럼 앨범 소개를 써주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너무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막 진짜 그렇게 써봤어요. 1번 트랙, 2번 트랙은 뭐 어떤 트랙이며 막 뭐 무슨 뭐 어떤 부분이 압권인 그런 트랙입니다. 그렇게 썼었는데 김도영의 기타 솔로가 그런 거 있잖아요. 4분의 3 밑으로 막 그런 거 써봤는데 우리 1집인데 조금 더 의미를 담아보자 해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많은 팬분들이 2집 앨범 소개도 가사뿐만 아니라 앨범 소개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쵸? 끄덕끄덕 하시는데 좀 가사와 더불어 앨범 소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네. 더 부담감이 더 커졌나요? 아니, 근데 그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굿포이티스트라는 싱글 내면서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앨범 소개에다가 좀 가사를 쓰게 된 배경 같은 거를 에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형식을 좀 써봤는데 전곡을 다 그렇게 하면은 일도 많아지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전곡을 다? 네. 기대가 또 되네요. 정훈 씨는 나중에 책 써도 굉장히 그 생각하고 있죠? 그런 거 좋아해요. 잘 쓸 것 같아요. 벌님. 네. 잘 쓸 것 같아요. 책 쓸 것 같죠, 나중에. 네. 뭐 글 쓰는 거 많이 읽고 있죠, 저희는. 네. 네. 그냥 재미 시간 날 때마다 재미로 또 막 쓰고 그래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최근에 발표한 굿보이 트위스트도 정말 우리 정훈 씨 가사가 뭐 이런 내용이다, 저런 내용이다. 뭐 이런저런 뭐 의견들이 우리 팬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네. 정원 씨 입으로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곡보이 트위스트는 이런 내용이다? 어저께 그 유연의 스케치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저희는 그런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 공감을 얻기 위한 가사보다는 우리의 100%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지 한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책방을 가게 됐는데 그리고 책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방에서 특히 이제 보면서 책 제목이 하마터만 열심히 살 뻔했다. 맞아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고 야, 이 책 제목 진짜 살벌하다.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 다 혼란스러웠거든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고군분투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건가? 지금 새로운 그 촌스러운 그런 생각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프리하게 조금 인생을 즐기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을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처럼 조금 고리타분하고 좀 촌스럽지만 좀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보자는 그런 사람들은 띠박질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그 춤을 알려줘 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그거는 그걸 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노래를 다 듣고 나면 약간의 뭐 쓸쓸함도 묻어나더라고요. 아, 네. 다행이다. 마지막에 룰루랄라 엄청 쓸쓸하잖아요. 룰루랄라 진짜 마지막 룰루랄라 엄청 쓸쓸해요. 그거 듣고 나면 마지막 여기서 제일 그 미저리 같아야 될 것 같아요. 룰루랄라 했던 그것 때문에 엄청 쓸쓸해져요. 네. 네. 룰루랄라 네.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그 아름다운 뷰를 주변에 두고도 제대로 놀지도 쉬지도 못하고 한땀 정성을 다해서 2집 앨범 작업 중에 있는 우리 잔나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몸살 날 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실 수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토크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와, 네. 됐습니다. 네. 네,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 주시고요. 잔나비 토크 콘서트 82.6% 기다리는 마음은요 팬 여러분들의 기다리는 마음에 보답하고자 준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와우 정규 2집에 수록 예정인 대박 미공개 신곡을 오늘 보여줘요? 네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가제인데 가제 그냥 슈가라고 했어요. 설탕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슈가라고 했고 아까 떡볶이에 슈가 엄청 진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슈가라는 곡인데 최대한 그 앨범으로 가기 직전까지 실망을 안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가사도 열심히 어제까지 막 써봤는데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사를 딱 쓰면은 애들한테 이제 딱 이게 가사 노트예요. 제 가사 노트인데 진짜 가사 노트예요? 저분이 가사 노트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딱 펼쳐서 이렇게 우와 보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불러주거든요. 네. 그러면 애들한테 검사를 맡아요. 여러분들한테 약간 간보기 느낌? 검사를 맡는 검사 맡는 느낌. 네, 그, 정말 그럼 이 곡을 부를 때는 여러분들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멤버분들이 부르시겠네요. 아 표정은 못 볼 것 같고요. 네네네. 가사를 봐야 되겠다. 다 저거 부르고 나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택배 카페 같은데 별로면 별로였다고 얘기해 주시면 같이 와서 해버릴 테니까. 그럼 또 상처받을 거잖아.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좋은 얘기들 위주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슈가랑 또 그리고 거울이란 노래 들려드린 적이 많은데 그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굿보이 트위스트도 물론 들려주실 거죠? 아, 네. 네. 아유. 또 그 쓸쓸한 룰루랄라를 저희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잔나비 여러분들은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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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를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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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를 하시죠. 예예예. 예, 예. 감사드립니다. 야, 그쵸. 아 정호 씨는 채비할 게 없죠. 정호 씨 이리 와요. 내 옆에서. 그러면 나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옆에 있어줘요. 네. 네. 사실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죠. 사실. 네, 시작입니다. 예, 이제 막 달리는 거죠. 그쵸, 네. 몇 곡이나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한 7곡, 8곡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반응에 따라서 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훨씬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후 저도 잔나비의 더욱더 열정적인 팬이 돼서 이들을 응원할 것 같고요. 정규 2집 저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약 노벰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예. 노벰버 정도. 예, 노벰버 정도. 디셈버까지 가면은 나 저기 조금 안 할 것 같아요. 노벰버 말 정도에서 좀 정리해 주시면 네,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조를 받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잔나비 네, 뒤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잔나비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 네, 지금까지 박지성.
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